네, 오랜만에 또 뮤직맨입니다. 네, 형은 죽지 않았죠? 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종 씨가 그때 했던 한줄평이 그거였죠. 네. 저번에 저희가 이 똑같은 모델을 했었어요. 그때는 네. 이제 차콜 스파클. 스파클. 네, 위에 막 펄이 막 엄청 화려하게 막 뿌려져 있는 거고요. 막. 네. 네. 이번에는 차콜 프로스트. 그래서 그냥 회색이네. 뭐 사실 뮤직맨 요거는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색상을 바꿔서 뭐 리바이벌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뮤직맨 말고 그 히트송맨 이렇게 주셨어요. 네, 히트송. 네, 윤종 씨는 얘들아 형 아직 안 죽었다. 저는 가슴 안에 고이 품은 은장도 이렇게 해서 구구구 이렇게 나왔네요. 아, 커틀러스가 조그만 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약간 단도 이런 네. 느낌의 네. 은장도. 차콜. 네. 차콜 오늘은 프로스트. 이거는 이제 숯서리, 숯서리 색깔. 지난번에 차콜 스파클 숯반짝이. 네. 네. 숯반짝이. 네, 이렇게 뭐 색상도 거의 사실 그 펄 뿌려진 거 말고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프로스트의 사운드는 어떤지 또 999가 나올 것인지 네. 쭉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329만 9천원 가격 동일하고요. 어우, 비싸다. 네, 비싸요. Made in USA죠. 천장 98cm, 무게는 3.17kg. 그리고 두께는 38+2mm, 12프렛 뒷둘레가 74 나오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엘더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겨드 로스티드 메이플 랙, 그리고 쉘러 M6 IND 락킹 헤드 머신, 그리고 멜라민 너트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멜라민 너트. 그리고 너트 너비 41.3mm로 굉장히 좁습니다. 네.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홀 반지름은 10인치 254mm고요. 스케일은 648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뮤직맨의 커스텀 험버커 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뮤직맨 와운드 커스텀 와운드 싱글 코일 뉴 와이드 스펙트럼 사일런트 서킷.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네, 여기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험이랑 험을 줄여주고 싱글 사운드를 예쁘게 내주는 뭐 그런 이제 회로라고 하는데 이따가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원볼륨 원톤입니다. 브릿지는 뮤직맨의 모던 트레몰로 빈티지 벤트 스틸 세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팬더입니다. 이게 험버커죠? 네. 네. 치면 좋대요, 치면. 정갈하네요. 네. 2단입니다. 확 달라져. 4단. 1단에서 2단 갈 때 사운드가 뭔가 확 차이가 네. 나고 네. 자, 맞아요 이거요? 네. 2단이요.
루퍼 돌린 것 같아요. 루퍼. 제가 루퍼를 똑같이 제가 루퍼를 돌린다는 건 지쳤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네, 엄청나네요. 어깨랑 목이 엄청 아프네요. 네. 오늘 마샬 마샬로 톱메이킹 네. 해보겠습니다. 가격하고 제조국하고 회사만 다르지 소리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믹싱된 소리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한 사람이 이게 예솔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만드나? 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는데. 개인 미쳤네요. 이거. 뭐지? 저기 팬더로 바꿨습니다. 팬더 클 저기 메이킹입니다. 진짜, 네. 진짜 세다. 강력하다. 뮤직맨이구나. 뮤직맨이었네. 와, 좋다. 좋습니다. 마샬게인 마지막 곡. 네. 이게 마샬게인이 이게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안정적으로 매콤하게 나네요. 일단 짱짱이가 잘 돼요. 네.
참하고 깔끔하고 정갈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개인을 딱 듣는 순간 완전 상남자. 생각보다 개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네요. 엄청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레드락스 딱 물렸을 때 네. 와 이건 뭐 그리고, 터질라 그래 막. 그리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음을 하나 쳤을 때 그 개인이 많이 걸렸을 때 약간 뭐 뭉개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이 좀 분별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다 들리네요. 굉장히 선명한 네. 그런 네,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형이네요. 네, 역시 네. 뮤직맨은 괜히 뮤직맨이 아니에요. 하이엔드의 느낌이 딱 나는 그런 네. 사운드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댓글 이렇게 하나 하고 네. 넘어갈게요.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은총 씨와 함께 했었던 리뷰의 댓글입니다. 2704회 스트랜드버그의 보든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퀼트 플레임 메이플탑이었네요. 여기에 이제 이찬솔 님이 선생님 너무 은밀하게 만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뭔 소리야? 이러고 제가 가봤거든요. 어. 그 여기다가 이제 타임 코드를 캐 주셨는데 선생님이 이 밑에 이거 있잖아. 이 엔드핀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기에 정말 은밀하게 이렇게 네. 만지시는 거야. 네,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만지고 계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찬솔님 너무 은밀하게 만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빵 터졌네. 네, 그리고 KBNG 보이님 갖고 싶은데 가격이 점점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점점점 맞아요. 너무 좀 비쌌어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중에 좀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네, 그리고 김기성님 혼술하면서 뭘 볼까 하다가 기타리브 보고 있네요. 20분에 복분자 하나 다 마셨네. 아니 리뷰 보시면서 혼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복분자. 네, 그렇게 좋네요. 혼술용 컨텐츠로도 이걸 쓸 수가 있구나. 바둑이들 희한한 진짜 희한한 컨텐츠네요. 네, 네 혼술 적당히 맛있게 즐기시면서 버즈비 TV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킹스맨 드리겠습니다. 네, 킹스맨. 자금 네. 무슨 맨으로 가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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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브라더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거의 뭐 집중이 끝난 것 같은데 헤이 형맨 네 형맨 알겠습니다. 저는 의외의 야성미 이렇게 드릴게요. 네, 개인 딱 밟았을 때 너무 의외예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 네. 329만 원이요.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이러니 너 이 가격이 참 그렇네. 아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좋아서 또 뭐라고 할 수는 네네. 또 없어서 오늘 좀 이제 이 출연 대진이 좀 안 좋아요. 대진이 안 좋아요. 앞에 애들이 워낙에 뭐 진짜 가성비가 터지는 애들이어서 근데 얘는 개인이 터졌죠. 네.
점수가 뜨면 네. 제대를 살 수 있으니까. 네, 99 저번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뭐 차콜 플러스나 차콜 스파클이나 결국에는 같은 게 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오늘 얘가 그래도 이 사운드가 좋아서 버틴 게 앞에 대준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그래도 점수가 예전이랑 차이가 없이 99를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거는 역시 위중맨은 위중맨이다. 됐습니다. 역시 형은 형이다.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으로 안 일어나네요. 오늘 4개 중에. 네. 안 일어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99라는 거의, 아주 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끝내주시죠. 네, 뮤직맨 형 왔다 갑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